코코아 팬. 안녕하세요, 코코아 시청자 여러분. 저는 5월의 청춘에서 황희태 역을 맡은 이도현입니다. 저는 김명희 역을 맡은 고민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황희태라는 인물은요, 서울대 의대 수석 합격생으로서 편견과 맞서 싸우는, 그러면서 여러 인물들을 만나면서 제 안에 있는 트라우마가 깨지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제가 맡은 광주 평화병원에 근무하는 김명희라는 간호사는요, 늦둥이 어린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외유내강 같으면서도 외강내유 같은 모습도 보이는, 그런 되게 돌명희 같은 그런 캐릭터의 모습도 보여질 때가 있고요. 근데 생각지 못한 인연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많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둘 다 95년생이고요. 80년대를 연기를 한다는 게 어쨌든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을 연기하다 보니까 되게 어색한 부분도 많았고 낯설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사랑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어떻게 하면 시대적 배경과 잘 어우러져서 표현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네, 그렇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 작품에 들어오기 전에 80년대 영화나 다큐나 음악들을 좀 많이 들으면서 그 시대를 좀 최대한 익숙해지려고 이미지 메이킹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세트장이나 현장 분위기를 최대한으로 80년대 분위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셔서 저도 김명희 역할로서 최대한 잘 녹아들 수 있게 좀 캐릭터를 구체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명희가 좋아하는 음악을 평상시에 듣고 다닌다든지, 사투리를 연습을 열심히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서 네, 만들어 가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민씨 배우랑도 친분이 있어서 스위트홈으로 만들어진 친분이라 호흡은 너무 좋았어요. 서로 연기에 대한 이야기하기도 너무 좋았고, 작품에 대해서 의논할 때도 너무 잘 맞았던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스위트홈 같은 경우는 남매였잖아요. 그때 연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이란 감정을 전혀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연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뭐 사양 멜로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셔서 좀 당황하기도 했는데, 5월의 청춘 같은 경우는 이제 제대로 된 사랑 이야기이다 보니 남자와 여자의 이성 간으로서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더 섬세하게 만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구나.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이제 호흡을 맞춰봤던 분이다 보니까 지금도 너무나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서 촬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신들을 더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 중이고, 전작에서 저희의 그 케미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드라마에서도 또 색다른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해 주세요. 5월의 청춘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코코아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코코아에서 만나요. Watch your soulmate on Cocoa.